안녕하세요. 제트팩 컴포즈를 사용하여 XML 기반의 안드로이드 앱을 리팩토링하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할 아주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 조은채라고 합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실습을 통해서 제트팩 컴포즈의 이미지와 컬럼 그리고 텍스트 기능에 대해서 학습을 할 것입니다. 사전 준비 사항으로는 이 강의가 3편이기 때문에 강의 1과 2를 학습해 오시면 됩니다. 이 강의를 다 들으신 분들이라면 이제 준비가 되었으니까 강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먼저 컴포저블 어노테이션 추가해주고 이렇게 해서 코드를 이제 작성을 본격적으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이 리스트 뷰의 아이템들을 뭐 지금은 아니지만 이따가 써야 되기 때문에 먼저 선언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레이 형식으로 선언을 해주고요. 이제 reserved restaurant는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아이템들의 정보를 가지고 오는 그런 array 리스트입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불러주고요. 이제 저희가 알아야 될 거는 먼저 첫 번째 개념은 row예요. row 같은 경우에는 이 XML 파일 로 따지자면 가로로 화면을 구성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 로그와 이 로그인 버튼을 보시면 세로로 정렬이 되어 있나요? 가로로 정렬이 되어 있나요? 가로로 정렬이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뷰가 가로로 나란히 정렬되어 있을 때는 row를 사용해서 이 두 요소를 정렬시켜줍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 row를 하고 그다음 괄호를 쳐줍니다. 지금 또 importer를 해줘야겠죠? 이렇게 importer를 해주고 composable row를 importer를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modifier를 치면은 이것을 화면의 정렬과 구성을 어떤 식으로 할지를 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저는 화면을 가득 채우도록 할 거기 때문에 fill max width 이러면 가로로 꽉 차게 들어갑니다. 지금 보시면 남는 부분 없이 꽉 차게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fill max width를 해줄 겁니다. 근데 이게 하나면은 이런 식으로 작성하면 되는데 이 요소를 여러 개를 넣고 싶을 때에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는 게 훨씬 가독성이 좋거든요. 어쨌든 이거는 참고로 알아주시면 되고 지금 이렇게 빨간 줄이 뜨는 이유는 제가 이 중괄호를 쓰지 않아서인데요. 지금 중괄호 안에는 이제 제가 뭐 다른 요소들을 넣을 거를 적어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안에다가 지금 제가 이 로고 부분에 해당하는 코드와 뭐 이 로그인 버튼에 해당하는 코드를 뭐 그냥 박아도 되긴 하는데 따로따로 함수로 처리를 해서 넣으면 훨씬 가독성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해줄 거고요. 뭐 그 함수의 이름은 my page fragment logo 이렇게 하나를 넣어줄 거고 그리고 my page fragment login 이렇게 넣어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어줄 거고요. 뭐 아직은 당연히 만들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빨간 줄이 뜨는 거고 그래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myPageFragmentLogo 이것부터 만들어줄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composable annotation을 추가해주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줄 겁니다. 먼저 이것은 딱 보시면 이미지를 불러와서
불러와서 띄우는 것으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개념은 이미지를 어떻게 불러와서 사용하는지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알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미지를 불러와서 사용하는 방법은 기존 XML 파일에서는 이렇게 이미지 뷰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src 부분에 드롭을에 제가 원하는 컨텐츠를 들고 오는 그런 식으로 작성을 했었는데, 이 컴포즈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라고 선언을 해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임포트를 해주고요. 그래서 원하는 리소스를 여기서는 src가 아니고 페인터라는 것을 키워드를 사용해서 이제 불러와 줍니다. 이렇게 페인터 키워드를 작성해 주고 페인터 리소스 그리고 이 아이디 안에 원하는 리소스를 적어주면 돼요. 지금 보시면 여기서는 드롭을의 IC 스타트 언더바 로고니까 여기서 또 똑같이 해주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드롭을 이렇게 작성하는 게 아니고 r. 드롭을.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줍니다.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또 다른 속성을 넣어줘야 되니까 이렇게 쉼표를 사용해서 구분을 해줍니다. 그래서 뭐 설명도 적을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컨텐츠 디스크립션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뭐 로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적으면 나중에 내가 어떤 이미지를 추가했는지 더 쉽게 알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컨텐츠에 대한 설명을 적을 수가 있고 그리고 똑같이 위에 로우에서 쓴 것처럼 모디파이 파이어를 여기서도 쓸 수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여기 보시면 제가 margin left랑 탑을 줬잖아요. 이것처럼 여기서도 패딩을 사용해서 이제 좀 띄울 수가 있어요. 이것도 임포트해주고 해서 똑같이 작성해줄게요. left 20.68. 아, 여기서는 근데 left가 아니고 start 키워드를 사용합니다. 네, 그래서 start 20.68. 그리고 .dp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줍니다. 이것도 import. 그리고 탑은 17.dp 이렇게 작성을 해줄게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뭐 지금 뭐 똑같이 작성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고 레이아웃 위드스랑 헤이트스를 지금 제가 명시를 해주지 않았는데 제가 미리 테스트해보니까 이 사이즈를 굳이 적지 않아도 여기서는 알아서 딱 맞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적어주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로고에 대해서 제가 코드를 작성을 했고요. 이거를 에뮬레이터 돌리지 않고 프리뷰로 한번 시도를 해볼게요. 지금 이렇게 했을 때 빨간 줄이 뜨는 이유는 제가 마이 페이지 프래그먼트 안에서 이 함수를 작성했기 때문이니까 이렇게 해서 한번 확인을 해줄게요. 스플릿해서 이렇게 화면을 보면서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처음 렌더링 해주는 거라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는데 뭐 다음 거 설명하면서 조금 기다려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거는 이제 로그인 버튼을 만들어 줄 거예요. 뭐 로그인 버튼이니까 당연히 이 버튼을 누르고 나서 이제 지금 화면에 떴네요. 이렇게 잘 나왔죠? 근데 지금 화면이 만족스럽지 않잖아요. 이 이유는 제가 로고 부분만 띄워서 그런 거고 스크린 이렇게 해주면 전체 화면이 이제 뜨겠죠? 제가 아까 레이아웃 리셋을 풀로 했으니까 뭐 어쨌든 저희가 만들어야 될 거는 다음으로 만들어야 될 거는 로그인 버튼인데 로그인 버튼은 이제 누르고 로그인이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면은 로그아웃 버튼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그 상태를 저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될 텐데 그것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차례대로 해볼게요.
또 마찬가지로 컴포저블이라는 어노테이션을 작성해 준 다음에 이거는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로그아웃이라고 상태값을 변환을 시켜줘야하기 때문에 리멤버를 사용해가지고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상태값을 isLoggedIn이라는 변수에 담아줄 거고 remember를 해서 이거를 저장시켜줄 겁니다. 이렇게 해줄 거고요. 임포트 해주고 해줍니다. 이렇게 보태주고 이것을 로그인 버튼이 지금 오른쪽으로 정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 글씨를 오른쪽 정렬로 맞춰주기 위해서 컬럼을 사용해서 맞춰준 걸로 맞춰줬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임포트 해줘가지고 해주면 되고 임포트 해주고 모디파이어를 써서 이제 크기는 최대로 키워줄 거고 그냥 뭐 이렇게 최대로 맞춰줄 거고 지금 여기 제가 적어놓은 마진 참고해가지고 패딩을 잡아줄 거예요. 패딩은 지금 보시면 제가 탑으로 32dp 그리고 엔드로 20dp 잡혀있으니까 똑같이 적용시켜줄 거고요. 빨간 줄 보기 싫으니까 바로 이렇게 잡아줄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중요한데 이게 오른쪽 정렬을 시키기 위해서 horizontal alignment를 쓰거든요. horizon이 영어로 무슨 뜻인지 다들 아시나요? 바로 수평선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가로축으로 해당하는 이 alignment를 말하는 거예요. 이 가로축으로 alignment를 end로 맞춰라 하면 이 가로축의 end 부분은 어딘가요? 이쪽이겠죠? 그래서 이제 오른쪽 정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 정렬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alignment end 하면은 알아서 엔드로 애가 갈 거예요. 좀 화면을 좀 줄여볼게요. 보기 쉽도록. 근데 아무것도 제가 지금 작성을 하지 않았으니까 뭐 여기 아무것도 뜨지가 않죠? 어쨌든 그래서 만약에 is 로그인이 true예요. true면은 로그아웃으로 바꿔야 되겠죠. 근데 이거를 지금 여기 보시면 제가 텍스트 뷰를 사용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똑같이 텍스트 뷰에 대응하는 게 있는데 바로 텍스트라는 컴포즈 텍스트라는 거고 그래서 이것도 Alt Enter 해서 해주고 이걸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 이 안에다가 텍스트라고 작성을 해서 원하는 글씨 이렇게 넣을 수가 있어요. 원하는 글씨 넣을 수 있고 폰트 사이즈도 뭐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가능하고 지금 SP도 임포트 똑같이 해주면 됩니다. 안 뜨는데 똑같이 해주면
하면 되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텍스트도 똑같이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고 만약에 is 로그인이 false면 로그인이 뜨게끔 해줄 수가 있어. 지금 여기 제가 false라고 넣은 거는 초기 값을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초기 값으로 false가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아무런 상태 변화가 없으므로 여기에는 이제 로그인 버튼이 뜰 거예요. 이런 식으로 코드를 볼 수 있죠.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로그인이 렌더링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거 폰트 사이즈는 여기는 아직 안 적어줬으니까 마저 적어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폰트 사이즈 제가 뭐 폰트 사이즈나 뭐 마진이나 이런 거는 그냥 제가 뭐 지금 뭐 정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거 참고해서 계속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전에 만들었던 거. 여러분들도 뭐 새롭게 뭐 폰트 사이즈를 적용하거나 굳이 이럴 필요는 없어요. 그냥 기존 거 따라하면 되고. 근데 이게 리팩토링이니까 꼭 고지고대로 똑같이 따라하지 않으셔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조금 레이아웃을 좀 더 뭐 마이페이지 글씨를 좀 더 아래로 내려볼까? 이러면 좀 더 제가 리팩토링 하는 과정에서 내려 이런 식으로 좀 더 가시성을 높이기 위한 작업이니까 꼭 굳이 완전히 100% 똑같이 리팩토링 해야 된다. 저는 이러지 않아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이것을 한번 수정해보는 그런 과정이 중요한 거지 100% 똑같이 수행한다고 좋은 코드라고 보긴 어렵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지금 강의를 하면서 제가 예전에 만들었던 앱을 리팩토링 하면서 조금씩 바꾸기도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어디 부분 바꿨는지 그건 또 설명을 드려 볼게요. 뭐 지금 아직은 똑같이만 했어요. 지금 네 아직 딱히 바꾼 부분 없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뭐 굳이 바꾸지 않아도 될 거라 생각해서 안 바꾼 거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로고와 로그인 버튼 두 개를 만들어 보았고요. 이제 이어서 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